죄송하지만 단골치보 받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성남에 사는데요. 지하방에 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과 방 사이에 그 이렇게 몇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열었을 때는 안 들리는데 문을 요 닫으면은 예. 어디 공사하는 그 소리, 뭐, 제가 이게 아파트에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뭐 공사 드릴로 그 작업하는 이런 현장에 그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직감을 하는데, 그런 드릴 소리가 막 들리고요. 아주 생생하게 들리나요? 네? 생생하게 들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가 남치단골 탐사대에 올려놓은 그 드릴 작업 소리 같은 거, 드르르 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들려요? 네네네네 그리고 어떤 때는 계속해서 들리고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여기에 집수리 그 하는 데 있는가 하고 집주인한테도 전화로도 해봤고요 또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확인도 해봤고 그 바로 앞에 그 모텔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 그 주차장에 차가 시동을 걸어놓으면 또 혹시 그럴 수도 있고 또 저쪽 그 모텔 쪽에 그 대형 그 보일러 그 돌아가는 소리에 그런 게 진동으로 인해서 이러지 않나 해서 다그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주차장에 뭐차 시동 건 것도 없고 주위에 공사하는 것도 없고 또 인근에 무슨 그어뭐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시간대가 밤늦은 시간대도 막 이게 계속 되거든요. 언제요? 1시, 2시에 예, 3시 한두 이럴 때. 시, 세 시, 뭐. 예, 그러니까 이 일반 공사 같으면 시간 그 밤늦게 그럴 시간에,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고 말고죠. 예.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80이 넘은 사람인데요. 예, 목소리 그래서 정정하시네요. 예. 휴대폰 그 사용이 좀 이제 서툴러서 그 순간에 내가 한 녹음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녹음도 예. 하시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녹음을 할줄 모르겠는데 그게 뭐 다른 소리겠지 하고 그냥 그랬는데 오래전부터 났거든요. 약한 달. 좋겠네요. 예? 오래전이면 언제부터 그런 소리를 예, 목격하셨어요? 한달 반, 거의 한두달 전부터 났어요. 근데 처음에, 최근이네요, 그래도. 최근이에요, 그러면. 한두달 전부터 났는데, 그 주인한테 그리고 확인 물어보도 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쪽 문 쪽으로, 그 주차장 쪽에 이게 그 창문이 있거든요. 예, 그문 쪽으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그 아주 미세한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는 그 방문과 방문 사이에 요 근래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들리더니 한 며칠 그렇게 들리더니 또 저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저 이렇게 잠잠하더니 수시로 그 이제 가끔씩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지형이라든가 그리고 근데 여기가 그 남한산성에서 저 모란 쪽으로 하는 이 등선길이요. 옛날에 그산 등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남의 그 지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바로 요 앞에 모텔 앞쪽에 그 도로가 있어요. 예, 구시청 고개라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지형이 저 남한산성 쪽에서 산 등성 쪽으로 쭉 이렇게 나오다가 이 도로 있는 데는 이렇게 짤록하게 이렇게 조금 내려간 수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단골 같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한뭐 3, 40m 깊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 짤록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현장과 여기 거리가 가까워서 여보세요? 예, 가까워서 이렇게 들리나 이런 그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시로 들리니까 이 무슨 이 지하에 무슨 하방공을 짓는 건가? 한번 통과했으면은 저쪽으로 멀어질 텐데
벌써 한두 달 동안 가끔씩 여기에 이런 드릴 소리도 나고, 또 계속해서 이저그 무슨 발전기, 그 자가 발전기 돌아가는 그런 소리 같은 게탁 나고, 거기다 밤늦게까지 나오고, 이상하다. 그래서, 아유, 내가, 그뭐 죽을 나이가 됐지만은, 혹시라도 이 신고를 해놓으면은, 제가 이 세상에 없어도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게 빨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저기, 저희가 지금 밤에 가면은 한 10시나 뭐그 11시 이 무렵 될 텐데, 그때 들려도 되겠어요? 그 현장을 한번 저희도 한번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고, 녹음도 할수 있으면 녹음도 하고. 네네, 그러십시오. 제가 좀 건강 때문에 일찍 자는 편인데, 10시, 한 11시 전에만 오시면은 제가 기다릴게요. 지금, 예, 11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보자 거주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목적지 제보자 집이네요. 이걸 닫아야 납니다. 예, 네, 열어놓으면 안 납니다. 안에서 더잘 들려요? 예, 네, 여기 있어요. 더잘 들려요. 그러면 이쪽에. 여기 앉아서. 앉으세요. 그게 무슨 현상이지? 어떻게? 연장되는 아, 제가 다 체크해 봤습니다. 아, 예. 혹시 보일러 있으세요? 예? 보일러. 보일러 저 아까 들어오던 거기 있는데, 그것도 다 체크해 봤습니다. 보일러 계속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이 소리가 일정하게, 아주 선명할 때는 그 드릴 그 작업하는 게 아주 눈에 보이는지처럼 들려요. 그비 오는 날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그리 잘 들리는구만. 그 날씨 좋은 날은 공기가 막 흐트러져서 그런가 봐요. 잘안 들려. 근데 꼭 밤에 밤 2시, 3시까지도 막 이렇게 들립니다. 네. 이 소리야. 이 소리가 드릴 소리야. 그거 이게 발판.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소리고. 펑! 펑! 하는 거 있죠? 이 소리. 저희가 이 소리는 땅 속에 이게 시추해가지고 있죠?
우물 파는 기계 있죠? 예, 예. 드릴 이렇게 뜯는, 구멍 뜯는 거. 예. 그거를 수십 미터 뜯어서 그 안에다가 저런 고성능도 공기를 넣어서 예. 저희가 소리를 담아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들을 때는 이런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 건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그렇게 혼성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고. 예. 저희는 이거 뭐 생생하게 예. 담은 거거든요.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애국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아주 시국이 어지러워서 오늘 우연히 그 국방 TV를 이래 보다가 그 땅굴 그 연락처 보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한 2개월 전부터 그 나는 잠을 이제 글을 쓰니까 예민하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먹고 하니 잠을 잘 안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밤에 한 처음에는 저 눈 쪽에 또 아주 미세한 소리가 톡톡 그 문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문이 짜락짜락 이게 울리더라고요. 그냥 이 진동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 그래서 진동이요? 예. 바닥이? 예. 그래서 지진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 그때 또 그 외국에 뭐 지진 그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 예. 그래서 혹시 뭐 집이 뭐 어디 잘못됐나 하고 그 주인한테 내가 전화도 해봤어요. 혹시 저 집 뭐 공사하는 집 있는가 밤 늦은 시간에 계속 이렇게 울리니까 그래서 아무 없다는 거야. 그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구나. 그 모텔이니까 뒤에 주차 많이 하잖아요. 모텔 주차장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창문 옆에 쫙 나가면서 그래서 밤에 그 차 시동을 걸어놓으면은 그 진동이 이렇게 울리는 건가 그 나와봐도 그 아니에요. 밤 늦은 시간에는 뭐 조용하고 그리고 또 겨울에 저 모텔에 그 이제 보일러 그 돌아가잖아요. 예, 그 그런 게 진동인가? 옆에 또 골목에 주차 아까 들어오실 때 거기 혹시라도 차가 뭐 주차해서 요 이제 요 뒤에 이게 진동으로 저 하는 거 아닌데 뒤에 또 방이 있거든요. 네. 예, 바로 그 길 밑 같으면은. 길에서 하는 게 이게 진동으로 울린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이렇게 산책하면 돌아가면 물어보고 그래도 뭐 공사하는 데도 없고 그 이상하다. 그런데 점점 연문이 미세하게 들리더니 아, 어느 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녹음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보려고 근데 녹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전에는 알았었는데 그걸 못 잘 안 돼갖고 못했어요. 이 진동이 이 어디선가 전달이 돼서 이쪽 문을 이제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여기서 진동이 전달이 돼서 오는데. 예. 문을 꽉 닫으면 들리지가 않고요. 그렇죠. 예. 예. 열어도 안 들리고. 미세하게 이제 요게 진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으면은 이게 네. 예. 그래서 그 선명할 때는 완전히 드릴 그 작업하는 그 소리더라고요. 아주 뭐. 그래, 혹시 세탁기가 돌아가는가 옆에 2층에 막 소리도 지르고 있어요. 밤에 제가 신경질 나가지고. 참 조용히 하자고 밤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린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올라가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옆방도 아니고. 혹시 냉장고가 가는가. 아까도 그게 뭐 보일러 소리인가. 그것도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 아니에요. 괜히 이상하다. 어디 공사하는 데도 없는데. 그래. 그, 저분, 땅굴 그걸 제가 한번 어디 봤거든요. 어디 고생하시는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니까. 혹시 땅굴이 아닙니다. 예, 예. 여기에 그 남한산성인 군부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내가 없다 그랬는데 그 꼭대기에 통신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능. 남한산성 쪽으로 아마 땅굴이 있을 거예요. 능선.
그, 그 코드를. 아, 바깥에 보드가 있으네. 아, 전기 다시 켜줘도 돼요. 냉장고에 물이 오래 놔두면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진동이 전달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되니까 지금도 들어가야 되는 소리. 그렇지. 예. 드릴 그 작업하는 것 똑같잖아요. 예. 딱 하다가 끊어지고 강약으로. 그런데 이 지형상으로 여기가 언덕이 많고 암벽이 많답니다. 여기 신일동에. 그래서 공사를 하기가 되고 힘들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집을 짓는 거 봐도 이게 암벽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니까, 아, 야다. 이런 뭐 암석 같은 거 이렇게 그 드릴로 그 부시는 그런 장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간이 한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나다 안 나다 이러고 보니까 이렇게 파 나간 것 같으면 그동안 두 달이면 저쪽 멀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 멀어질 거 아닙니까? 소리가 나던지. 아, 예. 거리가. 예. 근데 이게 자꾸 나는 거 보면은 이 밑에 무슨 많이 돼. 당구를 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하방공처럼 이렇게 하지 않나. 뭐 마무리 공사를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한산속에서 능선으로 쫙 이게 나와서 뭐 저 끝에는 모란 쪽이고 그 건너는 서울 비행장이고 그 뒤에는 청계산이고. 근데 성남도 그런 요지가 좀 있죠.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요지가. 그리고 만일에 그 그놈들이 뭐 그 판다고 하면은 지상에 그, 분들하고 이렇게 교신을 하고 위치를 다 그 도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저는 그러면은 그 활동하는 놈들이 전부 이게 정보를 다 알려주고 저거 할 거 아닙니까? 그 예전에 그 서울 그 지하철 지도도 다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어딘지 안 가요. 지금 하늘꿈 교회 이리아 커피. 우일의 프레샤인 아파트 정문 쪽으로 해서 그쪽에 예, 한번 갔었습니다. 그쪽에 반응은 밖으로 좀 좁았어요. 그럼 여기 가까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깝지 않겠어요? 요요 북쪽 저 요요 아는 지역이죠? 예. 여기. 산 고개, 요, 도로, 고개 넘어가면 바로 위례예요. 근데 그 안쪽으로, 저 남한산 방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고개구만. 그 연세가 올해 뭐 80. 80, 이제 하나 됐습니다. 80 하나시면 벌써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거치고. 네네. 하면서. 예, 역대 대통령 다 거쳤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땅굴 저. 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말, 예. 저도 투철합니다. 반공세 되시고. 예, 예. 저 전방에 가서 땅굴 그 탑사도 하고요. 예.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 땅굴 실태가 네.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을 아이고, 알죠. 하고 계셨어요? 하니까 이렇게 신고를 드렸죠. 네.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대한민국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애국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다고. 시국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참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니. 저도 자식을 기르는데 그 2세대를 생각하면은 참 이 가슴 아프죠. 지금 시국이 이렇게 뭐 역대 정권을 몇 번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네. 예, 북한하고의 그 휴전 상태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뭐 북한하고 네. 평화하면은 네. 평화가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햇볕 정책부터 해가지고 뭐 문재인 정권 때는 또 갖다 퍼다 주고 맞습니다. 예, 그 소대가리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군력적인 예, 그런 그
정책을 펼쳐왔는데 뭐 다 소용이 없었던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드러내놓고 다 활동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2014년부터면은 지금 근 10년인데 예? 물론 뭐 여기에 보면은 저희 탐사하는 그 현장에 감시하는 북한 특수군 요원처럼 보이는 그런 자도 이제 있기는 한데 뭐 그거 이상으로 해코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장면 보셨나 모르겠네. 저희 감시하는 장면. 예, 그 탐사하는 거 저번에 네. 시추하시고 그런 거 몇 번 봤습니다. 저희 현장을 예, 평창 어디로 하시더구만. 예, 평창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다녀오시고 저 뭐 전라도 그 어디야. 그 거기까지 이게 연결됐다고 그러시면서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 봤습니다. 여기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풀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이 차 있는 그 속에서도 녹음을 해서 들었는 이런 그 분석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이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만은 네. 참 그래 이게 고개가 잘 녹여서 여기가 현 네. 위치하고 얕아서 네. 이렇게 들리는가 또 이 지하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네, 여기는 뭐 일단은 진동이 이제 여기서 못 느끼지만 뭐 저쪽 건너편 집에서 뭐 냉동기라든가 뭐 이런 게 돌아가서 그 기계들 좀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진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는 이제 반지하 개념이죠. 네. 그럼 이제 뭐 주변에 어떻게 그런 그 진동원이 있는 데서 울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죠. 콘크리트 바닥으로 네. 다 만들어져서 씌워놨기 네. 때문에.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들으셨던 그런 소리들은 생활 소음 같은 것들로 네, 네. 이렇게 결론이 네. 나는 모양이죠? 예, 예.